셀럽빵! 셀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 요거는 떡볶이, 이거 매운 돈가스 오뎅 국물이에요. 이건 머스타드 소스인가? 잘 먹겠습니다. 치와 왜? MS페이에도 문상 팔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한번 들어가 봐봐. 맛있잖아. 엄청 뜨거워요. 와, 그 포장마차 같은데 가면은 뜨거운 오뎅 국물 있지? 딱 그 맛이야. 신기하다. 김치. 내 피클이야. 죽은 몇 장? 그래도 다은이네 회사는 다들 출근한다. 요즘 일 쉬는 데들 엄청 많은데. 아침 여기 돈까스 고기 두께가 이만해요. 여기 맛있어. 떡강이면 이제 진짜 똥손이야. 네, 요즘 시국이 보조 오빠. 시국인지라. 아. 여기 돈까스는 완전 맛있는데. 와, 별이님! 태나 어서오세요. 떡볶이는 평범해. 아, 이거 드레싱인가? 겨자 소스인가?
너무 맛있다. 다 카톡 오빠 덕분이에요. 포즈 오빠랑 자은이랑. 나 이렇게 영깡은 처음 봐. 다섯 번 본 적 없어요. 사실 난 지금도 되게 시시해. 우정 언니가 사건까지 나온 적 있어요? 우정 언니. 자리 다 카톡 오빠 덕분인다. 아니야 노노노. 아니야 카톡 오빠 돌려달라 안 했음 졸면서 먹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뭔가 포즈 오빠랑 우정 언니 열심히 채팅 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나가는 분위기여서 좀 처지고 있었어 분위기. 어 경민 오빠 어서 와. 하이 하이. 근데 여기 돈가스가 되게 딱 먹었을 때 그 신선하고 맛있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달링네 사랑 셀리님에게 어서와요. 드립니다. 셀리 개주한 하트 가뭄에 단비를 하트. 아. 비유 배고픈데 먹방이란 이유. 딱 그 12시 후반부터 1시까지가 진짜 배고프다 여러분들. 미친 배고픔. 다 먹음. 떡볶이 좀 남음. 국물. 떡볶이 몇 개만 딱 먹어야지. 맞아, 이 시간이 야식이 딱 땡길 시간이지. 근데 난 되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먹방하고 싶다고 해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래서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은이나 포즈 오빠나 카톡 오빠나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우정 언니도 그렇고 맨날 먹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뭐 금수저였다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흔치 않으니까. 맞지 맞지. 어서 오세요. 계란을 부셔 먹고 있어요. 신전 떡볶이 맛있어. 돈가스가 맛이 있는데 양이 적어. 다섯 조각. 좀 심했어. 맛있어요. 어제 우리 기도를 먹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까지만 기도해서 다들 자러 갔나봐.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먹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종까지 시청자분들이 함께 재밌게 함께 해주기를까지 기도해야 될 듯. 진짜 밥만 먹게 해도 다 자러 가버리면 어떡한 거야. 기도가 좀 짧았어. 그러니까 다은이 맞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신기. 계속하는 걸로. 아 맞아, 로또도 나 잠들기 전에도 세 번이나 기도하고 잤는데. 다들 오늘 좀 좋은 일 생긴 거 없어요? 아! 초코칩 쿠키 대리선알이 터주실 분! 다들 오늘 좋은 일 생긴 거 없어? 죽 먹었는데 배 아팠다고? 에헤이. 5천 당첨됐어요. 오. 당첨은 당첨인데 5,000원. 없어? 허리 아파? 이상하다. 좋아. 복권 사면 토요일마다 맞춰보면 되지. 근데 난 귀찮아서 잘 안 되더라. 계속 깡 나오니까 나중에는 사러 가기가 귀찮아. 평소에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책을 읽어, 미친 듯이. 막 하다가 중간에 살짝 방송하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책 읽다 말고 아멘 이러고 다시 읽어.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나. 그러면 아멘 이러고 다시 읽어. 그 다음 다시 책을 읽어. 반복. 아 진짜 언니도 그랬었어요? 언니 불교 아니에요? 아 이 얘기가 아니구나. 무교야?